오늘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도봉구에 응원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저의 처음 공천은 김대섭과 김선동이었습니다.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어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예, 이웃사촌 도봉을 구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대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봉갑의 김대섭, 도봉을의 김선동이 국민의힘 1호 공천인 거 다 아시죠? 네! 왜 1호 공천이냐? 도봉에서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에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번에 도봉갑, 김대섭, 도봉을, 김선동 이 두 양김을 도봉에서 승리해 주시게 하면 이번에 도봉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겠죠? 믿어줄 수 있죠? 오늘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도봉구에 응원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봉구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도봉갑에는 차은 후보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자기 지리를 모르는 후보가 있습니다. 도봉 사람, 든든한 도봉의 아들 김대섭을 밀어주시고 김선동을 밀어주셔서 양김을 꼭 국회에 보내주셔서 도봉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김재섭 후보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처음 공천은 김재섭과 김선동이었습니다.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거의 출발은 도봉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도봉은 엄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지지자분들께, 당원분들께 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아니요! 걱정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선량을 사는 시민들입니다. 법 지키면서 선량하게 사는 시민들이 범죄자와의 싸움에서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 분씩만 설득합시다. 도대체 왜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이런 김재섭과 김선동 같은 여러분의 일꾼들을 공복으로 다시 써야 하는지를 주위에 한 분씩만 설득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나섭시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과 김선동도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그걸 정치에 반영하면서 보정하고 여러분의 민심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렇습니까? 네가 어쩔래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일에서 제가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시고 눈높이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저는 그때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섭에게 얘기하고 김선도에게 얘기하고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로잡을 겁니다. 우리는 민생 개혁할 겁니다. 오늘 제가 부가세 감축도 말씀드렸죠. 그건 오로지 민생을 개혁하기 위한 저희의 의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계속 실천할 겁니다. 우리는 정치 개혁할 겁니다. 그동안 아무도 못 배웠던 것, 골치파토 특권 포기, 세비 감축, 그리고 어제 말한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통한 서울 개발까지 저희는 실천할 겁니다. 저희는 정치 개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심판하자고 말씀드립니다. 2조 심판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네거티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치를 치워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